청순, 시크, 발랄 어떤 컨셉이든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인간 소화제점. 이제 솔로 가수로도 우뚝 설 권셀럽 금비. 오늘 우리가 알아볼 스페셜 게스트는 바로 이분입니다. 영스스콜 권은비 편. 웬이 영스일 때 2부 시작했습니다. 첫 솔로 앨범 들고 우리 곁에 짠하고 나타난 은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는 라디오를 켰는데 방금 인사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네. 본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권은비입니다. 아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마스크를 썼는데도 네. 아주 예쁩니다. 지금 이 보는 라디오가 이 미모를 다 못 담는 것 같은데 저랑 은비 씨는 만난 적이 네, 있었죠. 있습니다. 네, 저희랑 같은 저랑 같이 이제 손톱 맞아요. 네일 아트샵 같은 네일 아트샵을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네일을 하러 갔다가 옆자리에 앉은 은비 씨를 봐가지고 그때 연락처를 네, 주고받고 연락을 했었었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는 지인이랑 네. 또 같이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때 또 그런 연결고리가 이렇게 네. 있었어가지고 깜짝 놀랐었던. 네. 네. 그러면서 이번에 솔로가 나왔는데 또 네.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또, 아, 네. 앞에서 제가 네. 은비 씨 별명 중 하나인 권셀럽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툭하면 셀럽 노이를 시도해서 붙은 별명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제가 이제 멤버들이랑 네. 활동을 할 때 셀럽 노이를 했는데 네. 이제 멤버들이 또 셀럽이라고 별명도 붙여주고 팬분들께서 붙여주기도 하고 또 제가 자꾸 셀럽이라고 어필을 했거든요. 팬분들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붙은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러면 계속 하세요? 아니 요즘에 셀럽 놀이지 안 하고요. 네, 음악 지겨워지신 방송에. 건가요? 아니에요. 네, 음악 방송에 이제 몰두를 하다 보니까 네, 셀럽 놀이 잠시 멈췄어요. 잠시 멈췄다. 네. 할 거지만 잠시 멈췄다. 잠시 네. 스톱했다. 그러면 셀럽 놀이 말고 요즘에 은비 씨가 즐겨 한다거나 아니면 네. 푹 빠진 게 있으실까요? 요즘에 푹 빠진 거 저희 집 강아지랑 노는 거랑요. 봤잖아요. 너무 귀엽죠 언니. 너무 귀엽더라고. 이만하더라고요. 네, 너무 귀엽죠. 막 자고 이름 부르니까 딱 깨고 이 점 세 개. 아 맞아.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언니 보셨군요. 네 봤어요. 프로그램 진짜, 나오고. 진짜 귀여워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아 너무 귀엽더라고. 진짜 이만해가지고. 맞아. 역시 강아지가 네. 다죠 뭐. 아이즈원의 리더를 활약했던 우리 은비씨가 멤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솔로 활동에 나섰는데요. 네.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또 설레기도 했겠지만 걱정도 또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일단은 혼자 하는 게 아직까지도 완벽히 적응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또 음악 중심에서 네. 민주를 만났는데 네.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고 맞아. 이렇게 또 언니도 네. 항상 응원해주시고 언니 저 나올 때 응원해주시잖아요. 웬디 언니가 네. 그 자켓 사진을 네. 보내주시면서 이제 문자로 너무 예쁘다고 네. 자켓 나왔을 예뻐가지고. 때 응원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응원을 받으니까 뭔가 든든하기도 하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룹도 있었지만 네. 솔로 무대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 막 되게 궁금했었는데 맞아요 우리 같이 네, 얘기했었잖아요. 얘기했었었는데 네. 너무 예쁘게 나오고 네. 진짜 생각 그 이상으로 되게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어필할 수 있는 그걸 딱 해놔가지고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눈 호강하고 감사해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음악 방송을 하고 있지만 지금 눈 호강하면서 잘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레드벨벳 선배님의 무대를 보면서 눈을 호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은비씨의 날이니까 은비씨 얘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은비씨를 환영한 문자들이 정말 많이 와있어요. 네. 몇 개 만나볼까요? 하나씩 해볼게요. 네. 이선 언니 와 예쁘네 옆에 또 예쁘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셔가지고 9880님 네. 두 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음방에서 본 것 같은데 주말에 또 열이라는 완디와 은비 칭찬해. 그래도 저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조금 쉬다가 온 에이. 건데 우리 은비 씨는 좀 바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일하다가 또 네. 와가지고 바쁘네요. 바빠. 아니 초대해 주셨는데 바로 달려와요. 또 말을 또 에이 예뻐. 네. 그리고 너튜브로 빵토미님이 은비가 웬디를 부르고 싶은 호칭은
1번 선배, 2번 수행님. 왜 그러세요? 3번 언니. 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2번은 네. 왜 그러세요? 네. 제가 원래 선생님이라고 네. 자주 부르는데 네. 호칭을 그래도 저희는 네. 이제 어, 뭐랄까 언니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지금 왜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지. 아, 언니 좋습니다. 언니. 네. 동생. 네. 아, 언니 동생. 네. 2661님. 네. 은비 언니 솔로 데뷔 정말 축하드려요. 전 퀸덤 들으면서 두어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놨어요.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베이킹 시작했다는 소식 너튜브로 알게 됐는데 그거 아세요? 우리 완디는 베이킹 석사 박사 아니 척척 박사고요. 혹시 은비 언니 만들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리고 아. 완디가 답변해줄 거예요. 두어 짱, 퀸덤 짱, 권은비 짱, 레드벨벳 짱. 아, 베이킹 시작하셨어요, 요새? 네, 언니 베이킹 시작했는데 네. 언니 너무 잘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사지 말고 제가 재료들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언니네 집 가서 같이 만들래요. 아, 그건 거절할게요. 장난이에요. 오세요. 아, 좋아요. 만들 수 있어요. 진짜요? 오세요. 네, 오세요. 아, 만드시다. 지금 우리 팬분들 지금 다 네. 보고 계신 거 언니? 네. 아니, 알아요. 아, 갑니다. 오세요. 오세요. 가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엄마 아빠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네. 갑니다. 우리 은비 갑니다. 갑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읽어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은비 씨 첫 솔로 데뷔곡이죠. Door.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 수록곡 중에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가 좋았습니다. 어. 네, 4번 트랙 Blue Eyes, 네. 그 다섯 번째 비 오는 길, 네. 6번 Eternity. 어, 다른 언니, 장르여서 다 좋았어요.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Blue Eyes, 비 오는 길, Eternity. 그러면 은비 씨 첫 솔로 데뷔곡 Door 노래 네. 듣는 동안 은비 씨에게 궁금한 점 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목격담도 환영합니다. 선물 푸짐하게 나눠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란 무료입니다. 권은비의 Door 듣고 올까요? 네. 권은비의 Door 듣고 왔습니다. 우! 저는 어 따나나나 따나나나 이 브레스 소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파트가 너무 좋고 네. 그 파트가 나온 다음에 어 무더운 우리 사이 거기 또 멜로디 라인이 네. 약간 바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캐치하더라고요 거기가. 아. 그리고 약간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 하실 때 네. 이제 뭐 뮤지컬처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어. 중간에 이게 표정 연기와 오케이. 예쁘더라고요. 이건 또 같이 봐야 됩니다. 무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꼭 여러분. 보세요. 네. 보셔야 돼요. 문자가 와 있는데요. 네. 안승태님이 어우 춤추고 싶어지는 노래.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아, 약간 춤추고 싶은 네.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바뀌는 거지. 따나나나 따나나나 이럴 때는 약간 춤추다가 아무도 몰라 우리 사이 할 땐 또 다른 춤 어, 스타일로 바뀌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 언니가 약간 제 노래 부르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되게 좋네요. 어, 되게 약간 R&B가 무거워지지 않아요? 아니요. 9880님. 네. 은비야 책임져. 신나서 버스에서 들썩들썩 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봐. 아이, 쳐다봐도 괜찮죠. 맞습니다. 그럴 때 홍보를 해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네. 노래 나왔어요. 이렇게. 돌 들으세요! 여러분 돌 들으시면 들썩들썩합니다 이렇게. 네. 네. 윤예신님 제 모니터 밝기 조절이 안 돼요. 두 분 미모 때문에 빛이 나서요. 아이코 너무 무셔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좀 눈이 좀 아프셔도 좀 참으셔야 돼요. 네, 오늘 어쩔 수 없이 빛이 나니까. 네, 오늘 은비 씨가 좋아요.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어, 영스스쿨 권은비평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챕터 1부터 시작합니다. 은비 탐구 생활. 지금부터는요 은비씨의 취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네. 질문을 빠르게 드릴 건데요 두 가지 중에 내 취향이다 하는 쪽으로 빠르고 또 신속하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왜 그걸 고르셨는지는 질문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드릴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start! 네. 둘 중에서 더 어려운 건 신조어 대 애교. 하나 둘 셋. 어, 신조어. 스케줄 할 때 새벽 출근 대 새벽 퇴근. 하나 둘 셋. 새벽 출근. 더 참기 힘든 것은 1년간 권은비 검색 금지 대 1년간 빨간색 아이템 금지. 하나 둘 셋. 어, 권은비 검색 금지. 무대에서 더 끔찍한 상황은 안무 잊어버리 대 가사 잊어버리기. 하나 둘 셋. 가사 잊어버리기. 둘 중 한 명과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간다면 5살 최예나 대 장원영 5명. 하나 둘 셋. 5살 최예나.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과거로 돌아가기 대 미래로 가기. 하나, 둘, 셋. 미래. 365일 내내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오. 질문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긴장하셨나봐요. 이거 무슨 그런 폭탄 터지는 것처럼 약간 긴장되죠. 네, 완전 긴장되는데요. 음악 때문에 더 그래요. 아. 네. 질문 여기까지였고요. 저희가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둘 중에서 더 어려운 건? 이라고 했는데 네. 오, 신조어. 언니 제가 신조어를 진짜 잘 몰라요. 아, 근데 저도 몰라요. 아, 그래요? 저는 신조어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라디오를 좀 하다 보면 네. 조금씩 알지 않나요? 그래서 영스트리트 덕분에 제가 신조어를 조금씩 알아합니다. 그렇죠. 저번에 관광우럭? 관광우럭? 설마 그거 몰라요, 우비 씨? 관광우럭. 관광. 관광우럭? 네. 헐. 몰라요? 네. 아, 진짜요? 스불제는 뭐야? 스불제? 스불제 뭔지 알아요? 스타 불러주는 오저치고는 뭐야? 오저치고? 스스로 불러온 제약. 와, 스불제. 와, 이런 신조어가 있어? 이거 언제 나온 신조어예요? 와, 대박이다. 저는 스스로 불러주는 재난 문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와, 오저치고. 아, 오늘 저거 치킨 고? 아, 대박이다. 와, 아니에요? 아, 오늘 저녁 치킨 고. 아, 오늘 저거 치킨. 비슷했네요, 그래도. 아, 되게 어렵네. 아, 저도 신조어 진짜 몰라요. 아니, 이렇게 많아요, 신조어가? 아니, MZ세대 알아? MZ세대? 네, MZ세대. 네. 저 이거 네. 최근에 알았거든요. 제가 제일 최근에 안 TMI 이후로 안 신조어. TMI 다음으로요? 네. 저는 관광우럭이었습니다. 아... 저희 둘 다 반발해야 되겠네. 네, 오늘 그래도 배웠네요. 아까 뭐였죠? 스스로 안겨준 스불제. 스불제요. 오늘 저녁은 치킨고? 치킨고. 오저치고. 네, 이거 배웠습니다. 두 개예요. 아우, 어렵네요. 네. 맞아요. 어려워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스케줄 할 때 새벽 출근 대 새벽 퇴근해서 새벽 출근을 네. 취향으로 고르셨어요. 아, 취향을 고르는 거였어요? 네. 아, 저는 새벽 퇴근. 새벽 퇴근이 네. 취향이십니까? 바꿀게요. 출근, 네. 네, 취향. 새벽 취향. 퇴근. 퇴근이 더. 네. 출근은 너무 힘들죠. 맞아요. 일어나는 차라리 게 퇴근을 힘드니까. 늦게 하는 게 낫지. 맞아, 맞아. 너무 일찍 일어나면. 맞아, 맞아. 아, 샵에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졸잖아요. 네. 가는 것도 막 늦게 갈 수도 있고. 맞아요. 제가 오늘도 샵에서 계속 졸았거든요. 아, 첫 주니까 또. 네. 그래가지고. 더 빨리 하니까. 새벽 퇴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약간 동감할 것 같아요. 약간 새벽 퇴근. 네. 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더 찾기 힘든 것은? 했는데 1년간 거는 비 검색 금지라고 골라주셨어요. 맞아요. 네. 빨간색 아이템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 빨간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빨간색 아이템을 놓칠 정도로 힘든 건 제 이름을 검색하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팬분들 반응도 보고 싶고 댓글도 보고 싶고 그쵸.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싶잖아요. 그쵸. 언니도 검색 자주 하세요? 저는 옛날에 진짜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요새 들어 좀 많이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요새 들어 좀 많이 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네, 자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 질문이 들어왔으면. 네. 네 번째 질문은 무대에서 더 끔찍한 상황은? 이랬는데 가사 잊어버리기. 공감합니다. 가사를 잊어버리면 안무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안무 잊어버려도 가사가 안 나오잖아요? 아니, 안무를 딱 잊어먹었어요. 그럼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시 뭔가 프로네, 프로야. PR입니다. 아이, 프로. 근데 PR. 가사를 잊어버리면 표정에서 티가 나잖아요. 아, 그쵸. 당황스러움. 네. 아, 그치. 아, 저는 둘 다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저, 예. 아, 진짜요? 이런 말을 좀 하기 마, 좀 민망하긴 한데 있습니다. 아, 네, 사람인지라. 그쵸. 저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둘 중 한 명이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간다면 해서 이제 장원영 5살인데 5살 최연아를 했는데 아, 여행을 간다면 네, 내 취향. 아, 난 가기 힘든. 아, 힘든. 네, 저는 그럼 5명 원영이랑. 아, 5명 원영이. 5세 예나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요? 너무 귀엽지만 에너지가? 네. 그 5살은 힘들 것 같아요. 아, 5살이라서. 네. 아. 그냥 원영 씨 5명. 네, 뭐랄까? 예나가 절대 힘든 게 아니고 5살이라는 게 정말 어린아이, 애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나야, 미안하다. 네, 이렇게 해서 5 문제 만나봤고요. 네. 여기서 일단 광고 듣고 저희는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영스스쿨 오늘은 권은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앞에서 만나본 취향 테스트가 있었죠? 저희 하나만 딱 더 볼게요. 질문은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과거로 돌아가기 대 미래로 가기였었는데 네. 미래로 가기라고 골라주셨어요. 맞아요. 왜 미래로 가고 싶으세요? 과거로 돌아가면 제가 무언가 바꿀 것 같아가지고 막 실수했다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현재에 만족하며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고 더 하고 싶어요. 네. 아, 미래에는 더 멋진 네. 더 멋진 은비 씨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더욱더 멋진 솔로 활동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질문들 만나봤고요. 네.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권은비의 Eternity. Eternity. 웬디의 Young Street. Young Street 3부 시작했습니다. Young School 오늘은요 첫 홀로 서기에 나선 권은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와 S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에라우 켜시면 블링블링 은비 씨의 빛나는 비주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우 예쁘네요. 문자가 또 와 있습니다. 정재현님, 웬디 은비 조합 너무 좋네요.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조합. 두 분이 따로 만난다면 약속 장소는 어디로 정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집이죠 뭐. 베이킹. 아 맞아요. 베이킹. 베이킹 약속했으니까. 좋습니다. 네. 저희 집 좋습니다. 네. 그리고 8382님. 네. 눈물이 많은 우리의 리더님. 아유. 이번 활동 음악 1위 공약이 있나요? 완디는 영수에서 말한 안경 쓰고 무대 오르기. 오. 오늘 지켰답니다. 오. 이 안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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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예, 너무 축하드려요 언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 혹시 음방 1위 공약 있으세요? 저는 제가 뮤비 촬영을 네. 할 때 토끼 왕관을 쓰고 나왔거든요. 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정말 1위를 한다면 네. 토끼 왕관을 쓰고 네. 앵콜을 아, 너무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 토끼 왕관 쓴 모습 네. 보고 싶습니다. 네. 무대에서. 네. 계속해서 은비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네. 싶은 말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챕터로 가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은비 씨가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셨죠? 맞습니다. 지금 영스 인별그램 들어오시면요 은비 씨의 자소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름 권은비, 별명은 대장토끼. 대장토끼. 여러분 하트랩 보내주십니다. 아, 그림도 너무 귀엽게 그려주셨네요. 취미가 요새 금비랑 놀기. 네 맞아요. 강아지 금비랑 놀기. 네. 네. 좋아하는 음식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아. 아이스크림 좋아하는군요. 네, 언니 무슨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 사주.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요? 아, 초코요. 아 초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맛들 파는 그 아이스크림 전문점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네. 제가 내일 사드리겠습니다. 와 인기가 있어요? 네 사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언니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제가 힘내라고. 아 근데 지금 관리 이런 거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런데 감동.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니까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못 먹는 음식 곱창, 대창, 막창, 술안주라고 네. 하셨습니다. 아. 언니 술은 마시는데 술 안주를 못 먹는 거죠? 술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시고 생각보다 네. 네 건강한 좋은 거예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요새 술 안 마셔요. 아, 외출할 때 꼭 챙기는 것이 지갑은 그쵸. 네. 그리고 스케줄 없는 날 하는 일이 취미생활 즐기기. 아까도 네. 얘기했는데 손으로 좀 만지작만지작 맞아요. 하는 거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베이킹 저번에 또 막 캐러멜 만드셨다고 맞아요, 그 얘기를 맞아요. 언니한테 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넘어갈까요? 개인기 아, 넘어갈까요? 네. 무서워하는 건 없고요. 어릴 적 꿈이 유치원 선생님. 네 맞아요. 저 애기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애기들 좋아해서 브이로그를 봐요. 진짜요? 애기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브이로그를 다 찾아본다니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육아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애기들 너무 많잖아요. 저 다 좋아해요 정말. 그럼 프로그램 나와도 되겠는데? 너무 좋아하고 저는 어렸을 때 윤우
아~ 윤우 친구 너무너무 아~ 좋아했습니다. 어, 지금 키가 엄청 지금 크잖아요. 너무 많아요. 뭐 예. 삼둥이 예. 뭐, 윤우 뭐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아기들이 애기들. 너무 아기들 다 사랑합니다. 아~ 요즘에 장윤정 선배님 아기들 아~ 맞아요. 하영이랑 다 너무 귀엽죠. 네. 근데 아까 또 그 고를 때는 또 다섯 살 싫다고 또 아. 그건 이제 예나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잠버릇은 새우잠자기. 그리고 징크스는 긴장을 많이 하면 긴장을 하세요? 네, 정말 아, 많이 해요. 네, 오늘 또 이 라디오에 언니가 계셔가지고 네. 긴장을 덜 했는데 제가 이제 라디오에서 긴장을 최근에 좀 라디오 와서 긴장을 또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네. 긴장을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네. 되게 무대도 혹시 긴장해요? 오늘 무대도 진짜 긴장을 진짜 와, 많이 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이다. 진짜 긴장한 적 1도 몰랐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네, 아니 표정이 나 너무 예쁘게 잘해가지고 아 너무 잘하던데? 하나도 몰랐어요 진짜. 아 그리고 고치고 싶은 버릇은 귀찮음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함이라고 네. 적어주셨고 지우고 싶은 흑역사. 아 근데 틀린 안무 영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정말 잘 찾아보면 아이, 정말 이제, 잘 찾아지만 있지? 네, 아유. 미세하게 틀린 영상 같은 게 있어요. 춤선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유, 이번에도 아유. 무대하는데 춤선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제가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서 잠 잘 잘 것 같아요. 잠 잘 자야지. 그리고 이거 난 지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나의 입덕 영상은? 이라고 했는데 돌 무대라고 하트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무대가 오늘 다 예뻤지만 네. 뭔가 오늘 무대가 좀 더 뭔가 좀 더 예쁘지 않나. 아, 막 다 의상도 그렇고 네. 무대도 네, 세트도 네, 그렇고 네, 다 네, 약간 네, 블링블링한 네, 스타일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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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더 그랬는데 또 내일도 있으니까 네. 또 제가 딱 저의 최애 무대는 또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영세스 꼭 시켜주세요. 저 이거 잘해요 했는데 이건 여기서 못합니다. 베이킹. 저랑 웬디 언니를 베이킹하기라고 적혀있었어서 이거는 다음에 만들어서 뭐 가져오거나.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감동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DJ와 게스트 다 포함해서 이것만큼 무조건 내가 1등이다 싶은 건 해서 이러다가 저에게 웬디 언니가 1등입니다. 뭐야 이런 감동. 아이 그러네. 네. 아 진짜 내 마음속 1등 하세요. 아! 그리고 오늘 나의 TMI는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오늘은 삑사리가 좀 난 것 같아요. 네. 오비탈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저는 이거 음악 현장에서 있었고 네. 그리고 저도 오늘 사전 녹화를 네. 했었고 또 현장에 계속 있었고 봤는데 네. 저는 솔직히 이게 라이브인지 몰랐어요. 라이브인지 몰랐던 네. 것만큼 아까 얘기를 해서 알았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했어요. 네. 진짜로. 제가 오늘 녹화 딱 하고 나서 네. 너무 막 슬픈 거예요. 왜냐면 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근데 여기서 계속 속상해하면 맞아. 안 되더라고. 빨리 훈을 털고 내일은 안 틀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일 더 잘하고 내일 더 예쁘고 네. 이래야지. 맞아요. 그리고 그럼...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몰라요. 나도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쁜 내가 홀렸다니까요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래 잘 들리지만 이게 오 이러고 보기 때문에 네. 진짜 몰랐어요. 네. 문자가 있는데 김민현님이 은비님 칭찬 감옥 가두는 완디. 아 맞아요 저 가뒀어요 지금. 근데 은비는 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돼요. 약간 자기 자신을 너무 혹하게 이렇게 혹독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은 칭찬을 듣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 새싹 그런 네, 그런 친구입니다. 네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진심이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S님이 네. 긴장한 티 1도 안 났어 무대에선 이라고. 네. 그러니까요 1도 안 났어요. 그래요.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표정 뭐 춤 노래 다 안 났습니다. 프로페셔널 했어요. 완벽한 솔로 무대였어요. 첫 솔로 무대.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권은비씨의 자수서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권은비씨의 아미고 듣고 올게요. 권은비의 아미고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좋아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맞아요. 6790님이 은빈이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아미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띵곡이에요. 진짜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첫 솔로 앨범 화이팅! 이라고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미고 좋네요.
이것도 피처링을 또 네, 맞아요. 해주셨잖아요. 피처링을 저희 회사 선배님 네. 러블리즈 베이비소울 선배님께서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989님 네, 아미고 너무 좋은데 나중에 후속 활동으로 아미고 오. 무대를 볼 수 있을까요? 존중하며 버티고 있겠습니다. 오. 후속 활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미고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오. 언젠간 스페셜 무대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무대를 도어리랑 같이 블루아이즈 네, 같이 맞아요. 짧게 또 보여주셔가지고 네. 커플곡처럼 네 맞아요. 네, 그래도 블루아이즈를 보시면서 좀 많이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영스 가족들의 실시간 질문들 좀 만나볼까요? 실시간. 8719님 노래 나간 동안 둘이 무슨 얘기를 그리 재미있게 나누나요? 아. 궁금해 죽겠어. 저희 진짜 다양한 얘기 네. 했었어요. 아니 웬디 언니가 내일 네. 아이스크림 사준다는데 네. 막 무슨 맛 민트 맛 좋아하냐 해서 제가 민트 맛 안 좋아한다는데 언니도 맛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하고 웃으면서 떠들고 놀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이코초 님이 네. 은비가 영수 와서 이런 아기 취급을 봤다니 기분 어때요? 아, 그치. 네, 제가 맏언니였는데 네.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칭찬 감옥에도 같이 뭐 이렇게 아기 취급을 받으니까 또 굉장히 새롭고 너무 좋네요. 아이, 제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오이고 오고. 이거 오고 님 아이스크림 맛 추천해주세요, 은비 언니. 오! 좋네요. 초코나무숲. 네. 찰떡궁합. 네. 그리고 이상한 날의 솜사탕, 네. 사랑에 빠진 딸기, 네. 그리고 꼬북칩, 네. 그리고 오, 새로운 거 드셔보셨네요. 네, 피스타치오, 오. 그리고 월넛.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웬디 언니 너무 많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냥 다 살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냥 느낌적인 지금 다 못 적었거든요. 제 글씨가 날라갔는데 다 못 적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고고니 덕분에 많이 알았어요. 네. 그리고 8382님. 네. 라이브 장엔 두 분이 모이셨는데 네. 서로의 노래 한 소절씩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그러면은. 아, 아무도 몰라. 우리 사이 한번 불러주시면 돼. 그 포인트 살리고 싶은데. 아, 알겠습니다. 아무도 몰라, 우리 사이. 와, 이거 어떻게 살리지? 아, 해보겠습니다. 제 네. 스타일대로 해볼게요. 아무도 몰라, 우리 사이. 와! 아, 약간, 잠깐만. 이거 약간 언니. 나이가 좀 많이 찬 사람의 목소리인데. 아니, 너무 잘 불러가지고. 언니. 아, 너무 덥네요. 저는 언니 킬링 파트 한 소절 불러주시면 제가 똑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는 그냥 라띠라뚜빠빠띠라가지고 네. 가사만 안 틀리면 돼요. 라띠라뚜빠빠띠라 네. 라띠라뚜빠빠띠라 이거거든요. 아, 더 귀엽게 할 거. 라띠라뚜빠빠띠라 라띠라뚜빠빠띠라 혹시 저희 팀에 들어올 생각 저희 팀에 들어올 생각 없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상큼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6327님 완니는 은비 씨보다 먼저 솔로 활동을 해봤었잖아요. 맞아요. 선배로서 조언 하나 해주는 건 어떠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일단 노래만 했었었고 네. 했기 때문에 뭔가 그리고 지금 무대를 충분히 봤을 때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조언을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팬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사실 아까 저희가 쉬는 시간에 네. 제가 이제 웬디 언니한테 솔로 이제 선배님으로서 네.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노래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좀 물어봤거든요. 잘난 척 좀 했어요? 근데 되게 다양하게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네. 오늘 행복했습니다. 꿀팁 아, 네. 알아갑니다. 네, 아, 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김덕현님. 네. 은비양 요즘 너무 바쁘던데 맛있는 건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뭐예요? 라고 하셨는데 네. 방금 아, 오케이, 오늘 웬디 언니가 너무 많이 챙겨주시는데 아, 방금 또 언니가 제가 온다고 커피를 또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제 센스가 없었어요. 아, 제가 커피를 못 먹어요. 이런 센스 없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받고 갑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내일 아이스크림을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민숙님. 은비씨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일일이 받아 적도 많디. 완이는 무슨 맛 좋아해요? 하고 제가 사줄래. 제가 사줄래요? 하고 네. 물음표는 뭐지, 이분? 제가 사줄래요? 제가 사줄래요? 사줄래요? 하고 점도 아니고. 네. 저도 아까 말씀하신 피스타치오 이런 거 좋아하고. 피스타치오.
그리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만 적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새로 나왔던 그 꼬꼬북치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아, 네네네. 저도 솔직히 가리는 거 없어요. 아. 저 상큼한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뭐. 요거는 제가 언니 집에 놀러 갈 때 아. 사가겠습니다. 네, 예, 예. 아니, 빈손으로 오세요. 왜 그러세요? 아, 아닙니다. 네, 제가 앞으로 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엄수연님. 네. 두 분 의자매 맺어요. 친언니 동생 같아요. 근데 언니 동생이 바뀌면 어떨 것 같아요? 은비 같은 언니가 있다면, 완디 같은 동생이 있다면. 어. 아. 저부터 먼저 말해야 될까요? 네. 저 은비 같은 언니가 있으면 되게 마음이 여리고 너무 네. 착해서 네. 언니여도 제가 챙겨줄 것 같아요. 어. 언니 언니 이러면서 막 다 먹었어? 막 이러고 뭔가 네. 뭔가 챙겨주고 싶은 스타일이라서 마음이 되게 여려요. 어. 착하고 너무 착해요 은비. 저는 언니 같은 동생 있다면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 에이. 제가 뭘 하든 항상 응원해주고 항상 칭찬 감옥에 가둬주시니까 아. 뭔가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 이야. 뭔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아, 언니 같은 동생, 동생 같은 언니 뭐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맞아요, 뭐. 맞아요. 다 좋아하네. 김민현님, 두 분 다 솔로 활동하면서 그룹 활동과 다르다고 느꼈던 점이 있나요? 두 분의 생각 차이가 궁금해요. 장점, 단점 다 있는 것 같아요. 오, 알려주세요. 제가요? 네. 네. 단점은 일단 혼자니까 에너지 약간 아, 이런 게 그죠 그죠 약간 멤버들과의 합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내가 만약에 힘이 없으면 멤버들이 힘을 준다거나 이런 맞아요. 게 있어요. 근데 네. 또 댄서분들이 활동하시니까 또 다를 수 있고 네. 혼자서 하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장점은 나 혼자여서 좋다. 오. 또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죠. 그쵸. 이런 샵 시간이 네네네네. 줄어진다던가 그쵸, 그쵸. 약간 이런 그쵸. 대기 시간이 네, 좀 줄고 지금, 맞아요. 네. 그리고 오로지 나를 위한 뭔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네. 좀 더 길어지고 네.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니까 맞아요, 그게 좋은 맞아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를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저도 장점은 그런 것 같고 네. 단점은 저는 일단 심심했어요. 대기 시간이 그렇구나. 약간 뭔가 항상 멤버들과 티키타카를 하고 아. 오늘 끝나고 뭐 먹을까? 오늘 뭐 할래? 우리 어디 놀러 갈래? 이런 아. 항상 대화들이 오갔는데 그런 대화들을 뭔가 할 수 없는 거가 아. 너무 이제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저는 내일 어차피 있을 거니까 놀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네, 놀러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하영님. 어머나. 안녕하세요. 은비 다니던 교회쌤이에요. 드디어 솔로 데뷔 너무 감동했네요. 은비야, 하영쌤이야. 언제나 응원해. 건강하고 화이팅. 와, 대박. 기억나요, 하영쌤. 저한테 항상 좋은 말, 예쁜 말, 착한 말 정말 칭찬 감옥에 가두시던 선생님이었고 항상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셨는데 선생님, 이렇게 제가 라디오에 나오는 거 아시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CD를 들고 꼭 찾아뵙는 권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아~ 근데 은비씨가 그만큼 착하고 잘하고 하니까 또 이런 말들을 다 주위 사람들이 다 해주는 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 읽어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송현님께서 오늘 두 분 개미 찰떡이네요. 내일 아이스크림 인증샷 기다려도 되나요? 하셨습니다. 네. 오!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은 몇 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아쉽게도 네. 지금 마칠 시간이 벌써 네. 다가왔습니다. 네. 은비씨 오늘 어떠셨는지 끝인사와 또 네. 활동 계획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웬디 언니의 영스트리트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을 또 얻고 가는 것 같고 아. 이번 활동에서 또 힘을 많이 얻는데 또 언니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편하게 오늘 라디오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활동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주시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레드벨벳 선배님 노래와 은비의 노래도 듣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예쁜 은비 씨의 무대 꼭 챙겨봐 주시고 내일도 하니까요. 꼭 봐주세요. 네, 아주 빛납니다.
그럼 저희는 3부 끝곡으로 제가 아까 좋다고 했던 수록곡이었죠. 네. 5번 트랙이죠. 비 오는 길 들으면서 은비 씨 보내드리고요. 저는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